Welcome to Etihad. My name is Hanan. I'll be happy to take care of you today. And hiya. 저희는 이제 아부다비로 갑니다. 아부다비. 이번에 저희가 탄 항공은 에티하드의 B787-9 차세대 항공기 드림라이너입니다. 저희가 타는 거는 787-9 퍼스트 스위트라서 기내에 로비나 샤워 시설은 없어요. 근데 A380에 있는 퍼스트 아파트먼트에는 로비와 샤워 시설까지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으면 대체 얼마일까 저희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아부다비에서 뉴욕으로 가는 A380 퍼스트 아파트먼트 1인 왕복 기준이 1200만 원이에요. 오. 그쵸? 그리고 그 기종 네. 안에 들어있는 더 레지던스는 3800만 원. 산타페 한 대죠. 레일인 왕복 기준으로 네. 그렇게나 비쌉니다. 저희도 언젠가 리뷰할 수 있겠죠? 네, 뭐 꿈속에서 리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보잉의 787-9 퍼스트 스위트를 한번 저희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저희 좌석이랑 바로 뒤에 있는 좌석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자리가 좀 정신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수납 공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넣어둘 수 있는 크기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옆에는 이게 뭘까요? 냉장고죠, 미니 냉장고. 자, 음료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의 탄산. 왼쪽에 보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핸드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네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꽂아서 핸드폰을 넣어놓으면 좋겠죠? 네, 제 옆쪽, 좌쪽 그리고 우측에 위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반대편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역방향으로 타신 분들은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가 돌아갈 때 또 저 자리에 앉을 거기 때문에 둘 다 타보고 네, 소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좌석이 더 좋은지 제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더 아늑해 보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왜요? 저랑 같이 있는 게 싫으신가요? 아, 그럴리가요. 하지만 뭐 저가 싫으시다면 네. 방법이 있잖아요. 어떡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니 헤어지자니까 왜 또 왔어? 네? 헤어지자니까 왜 또 왔냐고. 팀장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지겨워 죽겠네. 팀장님 저기요. 있고 싶어. 자꾸 그렇게 쫓아오지 마. 어, 문이 안 닫혀. 안녕. 커피를 받았는데 이게 티처럼 생겨서 이게 진짜 커피 맞냐고 했더니 커피 맞대요. 아라빅 커피래요. 아라비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커피가 아니야. 한약만 나는 티예요. 그래서 너무 쓰다고 했더니 이 대추랑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네네. 두바이 공항에서 본 적이 있어요. 대추 야자. 라이브 TV? 기내에서 어떻게 라이브 TV를 하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CNN 진짜 나오나? 나오네. 신기하다. 뉴스가 나와요. 기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착륙 시에는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한 2, 3초 만에 바로 가네요. 네. 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되게 빨리 간다. 사전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에티하드 항공은 특별식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할랄 푸드나 뭐 베지테리안 같은 것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고기를 먹을 거라서 신청 안 했어요. 에티하드 퍼스트 클래스는 이렇게 식탁이 이만큼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죠. 이번에도 씨베스 농어를 시켰어요. 비교하자면 싱가포르 항공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거기 거는 소스도 맛있었고 굉장히 따뜻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농어는 따뜻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에티하드는 초콜릿 무스 케이크네요. 진짜 진하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물론 일반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넓은데 싱가포르 항공에 비하면 그렇게 넓다고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부장님. 안녕. 그새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촉감이 진짜 좋아요.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촉감인데 자 그러면 제가 입었던 노란 병아리 셔츠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여기에 옷장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린넨 셔츠라서 금방 구겨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석마다 마련된 개인 옷장이군요. 네, 개인 옷장입니다. 좌석이고요. 이쪽이 침대로 바꾼 팀장님의 좌석입니다.
리무진 서비스를 탔더니 여기에 내려줬는데 아마 퍼스트랑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 같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술을 주문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75개 다양한 인터내셔널 술을 제가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비즈니스보다 훨씬 맛있어요. 나 이제 너무 안 시킬 거야. 너무 안 먹을 거야. 현씨 연어도 맛있어 보이네. 자주색의 예쁜 파우치에 나온 어메니티. 자, 자석이 되어 있어요. 안대와 양말, 이어플러그, 덴탈 키트, 빗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브랜드 제품이겠죠? 립밤과 핸드크림과 그리고 로션이 있어요. 보시면 오모로 빗자라는 브랜드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헝가리의 연구소 제품이라고 해요. 핸드크림을 발라볼게요. 기내에서는 촉촉함이 필수니까요. 용량이 크지는 않아요. 되게 조그만 거예요. 세지 않은 향이에요. 그렇게 특별하게 뭐 과일 향이나 향수 향이 나지는 않는데 친환경 제품에서 나는 그런 순한 향이 나는 제품이고요. 궁금한 거는 슬립 릴렉스 키트라고 써있거든요, 뒤에. 아, 베개에 뿌리는 미스트입니다. 이거는 오일이네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준 키트. 특이하네요, 이거는. 자, 제가 손수 문서원에 잠옷을 뜯어주겠습니다. 이 잠옷이 진짜 제가 이름 지었어요. 마법 잠옷이라고. 이거 입으면 언제 어디서든 잘 수 있어. 이거는 사실 카메라로 잘 안 보이는 게 엄청 촉감이 좋거든요. 촉감이 엄청 좋거든요. 엄청 부드러워. 이거 분명히 좋은 면일 거야. 오! 잠옷이에요? 가리개가 없는 대신 작은 다섯 개의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장 밝은 단계고요. 그 옆에는 제가 비교를 위해서 가장 낮은 단계를 씁니다. 검은색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저희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하루만에 다시 창의공항으로 왔는데요. 이제 티아드 두 번 다 탑승 완료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같은 기종을 타고 왔고요. 저희는 내일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에서 인천으로 갑니다. 내일은 주차를 뛰어야 돼요. 네, 내일도 죽음 일정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네. 잘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에티하드 항공 리뷰 기대해주세요. 안녕.